그 밤에 퇴근하다가 그 교차로 사거리에서 저희 딸은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가는데 신호위반을 한 차량이 사고를 냈죠. 사고를 새벽 2시 정도에 사고가 났는데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아침 8시경에 아들한테 연락이 와서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앞이 깜깜하고 그랬죠. 저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순간에 저랑 우리 딸하고 그 생명을 바꿔보고 싶고 영혼을 바꿔보고 싶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요. 진짜 무섭고 그렇습니다. 우리 현수가 뭐 우리 집에 분위기 메이커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형제 자매들 간에 친하게 잘 지내고 진짜 손이 안 가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뭐 공부나 또는 모든 활동에 본인이 알아서 다 하고. 기증을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평상시에. 근데 이번에 우리 딸이 그렇게 안타까웠지만 젊은 나이에 그냥 가는 것보다도 자기가 갖고 있던 거, 자기가 못 사는 거를 그 새로운 분들한테 생명을 나눠드리면은 저희 딸이 또 함께 나머지 시간을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기증을 결정을 했고 가족들이 모두가 그렇게 하자고 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기증을 하면서 좋은 데 가는구나,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또 태어나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안정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기증 받으신 여러분 세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 딸 못 살아준 그 앞으로의 기간을 대신 살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건강하게 10년, 100년, 만년 이렇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 현수야, 이쁜 딸 현수야, 짧은 인생이었지만 우리 아빠, 엄마, 우리 가족들한테 가장 이쁜 딸, 가장 좋은 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구나. 고맙다 현수야. 뭐 말로서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냐. 좋은 세상 가서 정말 아프지 않고 멋지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못한 일 새로운 세상에서 다 펼치고 너의 꿈을 다 펼쳐서 멋지게 살아주길 바란다. 고맙다 현수야.